네, 드라마 태양사신기 OST 중에서 기하의 테마죠. 운명적인 만남 들으셨습니다.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에서 들려드리는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지금 이진욱 씨와 함께하는 들리는 드라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번에 사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분이시네요. 링고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사이가 좋은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라마 태양사신기. 사실 그 당시 욘사마 팬이었으므로 일본부터 제주도나 수원에서의 그 촬영 견학도 가고 방송은 그 일본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던 추억의 드라마입니다. 태양사 신기에는 몇 개의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담덕과 기하와 호계, 담덕과 수진이와 철호. 그 매우 애달픈 짝사랑이거나 양쪽 감정이라도 이렇게 진행을 시키지 않는 슬픈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이 지금 뭐 우리 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일본 말로 이렇게 됐기 예, 때문에. 그쵸. 자, 많은 씬 속에서 자신이 흑주작이라고 생각해서 단독의 밑을 떠나가는 결심을 하는 수진이. 언제나 말괄량인 모습인 그 옷인데도 최후의 자신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 단독의 눈에 그 뇌리에 새겨서 그 이별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나들이 옷을 그 갈아입으면서 담덕을 만나는 수진이 자신의 슬픈 얼굴을 담덕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담덕의 등에 달려들어 안기는 것밖에 할수 없었죠. 임금님의 등은 매우 좋은 향기가 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그 떠나는 씬에서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정훈 씨와 진욱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연기해보고 싶은 등장인물은? 두 번째, 첫사랑의 사람으로 그 누나와 같은 기하와 술을 마셔 주고받는 친구와 같은 수진, 어느 쪽의 여성 타입입니까? 갑자기 인터뷰가 되나요? 네. 예. 자, 일단 뭐 연기해보고 싶은 인물은 뭐, 물론 진욱 씨는 그 담덕 역할이 참 매력 있었다, 그쵸. 해보고 싶다라고 예. 하셨고, 저는 뭐, 아직 뭐, 아까는 뭐, 잠깐 오강목씩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이게 재미난 얘기였고, 저도 참 담덕 역할은 탐이 나죠, 그죠? 예. 네, 그럼 정말. 저는 호계를 하겠습니다. 같이 담덕해요, 그냥. 아니, 불명의 담덕. 김종훈 일병님과는, 그쵸.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하면은. 그렇습니까? 네, 같은 걸 해야지. 더블 캐스팅. 네, 아니, 아, 그게 아니라, 그렇죠. 드라마상에서 싸우잖아요. 호계랑 담덕이랑. 그런 게 있죠, 아, 네. 그러면 기아를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기아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수진이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사랑으로 그러니까, 누나와 같은 스타일이냐, 아니면 친구 같은, 이렇게 수진의 스타일이냐, 어떤 게 좋냐 하는데, 저는 뭐 김정은 일병님이 좋습니다. 글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친구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 같은 모습이 좋을 것 같고 진욱 씨는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 예, 좋다라고 저는 하신 거고. 김정은 일병님 네. 아니면 이동욱 기병이 좋습니다. 이렇게 둘 놓고 이렇게 저울질하지 마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만 정하세요. 네. 제 바로 위아래 딱 이거든요. 제 바로 위 네. 선임과 바로 아래 후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링고님, 네. 아주 뭐, 배은준 씨도 팬이셨기 때문에 드라마도 열심히 보신 것 같고, 그렇죠. 아주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예. 자, 사연 감사드립니다. 예. 자,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읽어드리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그, 담덕의 테마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사신기 OST 중에서 담덕의 테마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담독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자, 사연을 좀 더 소개를 해보죠, 진욱 씨. 예. 방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방금 있었는데 어디 갔나?